자,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게임을 보면 동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진행 중간에도 값을, 그, 현재 위치라든지, 뭐, 현재, 뭐, 진행에 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면, 뭐, 총알인데, 날아가는 중간에 언제부터 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총알의 위치 정도는 매 순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진행 중인 값들을 이제 자기가 얻어내고 싶을 때, 그때그때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전에 배웠던, 예, 그, get computed 스타일, 이걸 이용해서 그 실시간으로 현재 그 진행된 그 트랜스폼 값을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뭐이두 줄로 간단하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값들은, 예, 저 이전에 배웠던 CSS 매트릭스 객체, 그걸 내서 그 행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주무를 수가 있겠죠. 행렬 분해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얻은 그 트랜스 값은, 그, 이따가 예제로 보시겠지만은 행렬 형태의 스트링 값으로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행렬로 고쳐준 다음에 그 행렬에서, 예, 이제 행렬 분해라는 방법을 통해가지고요. 보시면. 자, 행렬 분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에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요. 그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위치라든지 크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2차원 행렬의 경우, 자, 예, 이 값, 이두 값, 이 F 값, 이게 이제 X 위치가 되고요. 예, 이게 이제 Y 좌표 값이 되겠죠. 예, X 좌표 값, Y 좌표 값이 되죠. 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뒤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약간 좀 복잡해지긴 한데, 이거 가지고 크기와 회전값을 또 얻어낼 수가 있죠. 책에 보시면, 예, 설명이 되어 있죠. 224쪽을 찾아보면, 예, 방금 설명한 내용이, 내용에, 그죠? 회전과, 예, 스케일을 구하는 공식까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가 뭐 그걸 써주는 건별 의미가 없고, 책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 이제 응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실습했던 예제인데요. 자, 이어서 하죠. 그럼 예를 들면, 0.5초마다, 예, 그 현재 좌표를, 예, 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set interval을 써야겠죠. 써서요. 500입니다. 게임 엘리먼트 이거에 대한 위치 값을 구해오도록. 자, 이와 같이 제가 좀 타수가 빨라요. 번개같이 다쳤죠. 자, 이와 같이 컴퓨티드 스타일을 구해서 여기서 웹킷 트랜스폼 값을 얻어오면, 트랜스폼 값을 얻어와서, 예, 그, 아까 위에, 예, 그, 이렇게 메시지 출력했던, 예, 그걸 재활용할게요. 예, 여기다가 매초 그냥 자기 위치를, 예,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0.5초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예, 집값이 갱신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쭉 바뀌죠. 값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얻어낸 값은 그 행렬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쓰기가 좀 곤란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움직이는 그 게임 오브젝트의, 예, 그 좌표, XY 좌표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을 해보면, 매트릭스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이제 파싱을 해서 딱딱 그 쉼표로 끊어가지고 이두 값을 얻어내면 편하겠지만, 자, 이거 매트릭스 객체로 해가지고 객체화시켜서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변환하기도 쉽고, 예, 다루기도 쉽고, 이런 값 얻어내기도 더 쉽죠. EF 값이니까요, 이 값은. 예. 자, 그러면 이걸 행렬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예, 행렬을 역으로, 역으로 분해하는 거, 분해하는, 행렬 분해하는 법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일단 행렬 객체로 만들어야죠. 예.
css 이렇게 css matrix 이렇게 치고 이제 생성자에다가 class 이렇게 집어넣어요. 일단 스트링으로 집어넣으면 이걸 가지고 현재 객체가 만들어지죠. 좀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로 걸러서 쓸 수 있죠. 이게 X좌표죠. 자, F, 이게 Y좌표죠. 자, 그래서 F를 예, 제대로 값이 안 나오네요. 이게 대문자 K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대문자 K예요. 이렇게 딸 때 이게 맨날 헷갈리네. W K가 대문자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영 찍히네요. 자, 그러면 XY 좌표만 이렇게 골라서 찍히죠. 소수점으로 나와서 좀 길긴 한데 라운드 처리해도 되고요. 이제 위치를 어두운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트랜지션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 기능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좀 그 애니메이션적인 측면, 그러니까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좀 인터랙티브한 측면에 더 이제 그 좀 포커스를 뒀다면 이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인터랙션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뭐 그 정해져 있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으로 치면 그 게임 플레이 화면보다는 게임 플레이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비주얼 씬 같은 거 있잖아요. 쭉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그냥 쭉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그런 쪽에 이제 더 맞게 특화된 부분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 좀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보다는 불편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쭉쭉 어떤 애니메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무한 반복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쓰는 게 더 이쪽으로 특화된 기능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더 유리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벤트도 보면 그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엔드 이벤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스타트 있고 끝날 때 엔드 있고 이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루프를 돌 때 한 루프가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 이 이터레이션이 또 호출이 되죠. 아무튼 뭐 그런 기능들이 좀 특화가 더 돼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애니메이션이 그 하는 방향들, 그리고 또 하나 이 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예제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애니메이션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양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그냥 점프를 해버려요. 애니메이션이 끝났으니까.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원래는 애니메이션이 여기에 가고 멈춰라, 멈춰 있는 상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끝나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불편하죠. 그런 걸 미리 또 다 하려면, 그리고 예를 들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고 딱 멈춰야 하는데 끝나면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디폴트가. 근데 이제 필 모드를 선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필 모드가 기본 디폴트가 백워드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다잖아요. 근데 포워드로 해주면은 마지막 멈춰선 위치에서 애니메이션 그대로 멈추게 되겠죠. 그런 걸 선택했을 때 필 모드를 가지고 선택을 해주죠.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2.html을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그 예제 위치는 보시면 레슨 7에 2.html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 동영상 강의가 끝난 후에도 보시면 제가 전에 그 알려준 주소 있잖아요. 자,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관련된 튜토리얼을 볼 수 있죠. 전체 공개로 풀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실제 소스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이 사이트에 언제든지 접속하면 그 개발 환경과 C9 개발 환경과 함께 지금 예제한 소스를 그대로 열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치고요. 자, 일단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좀 작업을 해놨어요. 코드. 자, 이렇게 그 책에 설명된 대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키워드를 써서 0-0에서 그 밑으로 300픽셀만큼 이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인데, 뭐 중간 과정을 더 넣고 싶으면 뭐 50%에서 중간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죠. 자, 일단은 0에서 300픽셀까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박스 모양 정의해 주고요. 크레스로요. 자, 그래서 마이박스라고 div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직 애니메이션은 적용되기 전이죠. 자, 보시면 여기 진짜 움직이지 않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시죠. 자, 개발자 환경을 켜시고요. 도구에 그래서 여기서 엘리멘트를 찍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정의가 돼 있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애니메이션 적용해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적용하려면 웹킷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드가 있는데 한꺼번에 쓸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하시면 맨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 네임을 써줘요. 자, 애니메이션 네임은 보시면 마이 퍼스트라고 돼 있죠. 애니메이션은 지워져 버렸네. 다시 할게요. 웹킷 애니메이션 네임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네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 같은 걸 정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하지 말고요. 코드에서 추가시켜서 하죠. 자, 보시면, 여기다가 코드를 직접 스타일 태그를 넣어서 할게요. 이와 같이 코드를 추가시키고요. 안 좋을까? 자, 애니메이션 이름은 했던 마이 퍼스트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무한 반복하게 2초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런닝 리니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무한 반복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지금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옵션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면 지금 1회 하고 끝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추가하고 여기 멈춰있길 바라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끝나고 멈춰있길 바라고 싶다면요. 자, 필 모드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엔터가 있네요. 자, 필, 모드에, 포워드가 아니라, 포워드죠. 위치에 딱 멈추게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가 않죠. 자, 그리고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오락가락한 일종의 이제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으면요. 자,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으면요. 자, 그 전에, 디렉션 써서 하면 되는데요. 이 디렉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자, 이 애니메이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정방향으로 가는 거,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리버스. 디폴트가 정방향이죠. 근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애니메이션 시킨다고 이렇게 정해주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근데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얼터네이트. 자, 이게 그 양쪽으로 왔다 갔다, 양쪽이라는 뜻인데요. 얼터네이트. 뭐 음악도 있죠. 얼터네이티브 음악 같은 것들. 자, 뭐 거기서 쓰이는 뜻하고 비슷하죠. 양쪽을 다 포괄하는.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죠.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들어오죠. 예를 들면 이건 무한 반복 시켜버리면요,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죠. 속도도 빠르게 할게요. 2초에 똑딱똑딱 거리고요. 똑딱똑딱 거리죠.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트랜지션하고 애니메이션 두 개를 배웠는데요. 뭐 이벤트 핸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은 제가 책에 좀 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요. 트랜지션 하는 거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응용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 행렬 추출해내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출해낼 수 있고요. 트랜지션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애니메이션은 비주얼 데모 같은 거, 트랜지션은 실제 게임 컨트롤, 오브젝트 컨트롤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혼합해서 적절히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웹뷰나, 웹뷰 기반이나,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었더라고, 치더라도, 설령 그렇게 만들었더라도요.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이티브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뭐 외부로 만들면 무조건 느리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도구가 어떤 도구든지 다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 도구 자체를 아니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에 서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뭐, 그런 제도처럼.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어떤 뭐, 그런 특별한 이유에 따라서, 그거 자체를 무조건 아니다. 뭐, 무슨, 어떤, 뭐, 지역의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또 바뀌는 거니까요. 아무튼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는 게 뭐 무조건 뭐 맞다 틀리다 그걸 그런 뭐 어떤 논쟁을 떠나서요. 적절하게 쓴다면은 뭐든지 다 쓰임새가 있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HTML5로 무조건 개발을 해야 맞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이제 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 가지 사고를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특히나 한국 사람이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좋다고 하면 그게 무언이 몰려가고 그러는데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런 다양성을 열어두고 가시는 게좀 좋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이 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 또그툴 만드는 제가 또 무슨 그 책에는 뭐 숙제 검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장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죠.